먹다방에 그 동반 출연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. 부부 동반 많이 나왔죠. 많이 나오셨잖아요. 많은 부부들이 나왔지만 결혼 욕구를 돋게 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지. 간혹가다 있지. 저는 어떤 부부였어? 도경환 부부도 좋았고. 아, 그래 부러웠어? 네, 장윤현 씨 부부도 좋았고. 저는 최명길, 김한길. 그래. 그 너무 스토리가 좋았잖아. 그래서 여기도 좋았어. 아니 근데 오늘 오는 부부가 돈독의 끝판왕. 그치. 몇 팀 있는 거 같은데. 그 몇 팀 있는데. 약간 닭살 부부야? 초특급 닭살이지. 왔다. 어서오십시오! 아이고, 왔어. 어서오십시오! 아이고, 왔어. 아, 들어오면 시끄럽잖아. 요란하다. 야. 예스요. 어서오세요. 야, 기분 나쁘지 않냐? 감사합니다. 아유, 세상에. 야, 안 돼! 관심 태풍이 말고 나 관심. 개그계 대표 인코 커플.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. 와 진짜 신기하다. 어머 나름 이게 깔맞춤하셨구나. 아 인사 좀 해주세요. 잘 잡겠어. 안녕하세요. 원래 저도 인사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세계 최강 개그우먼 심진아의 쫄따구 김원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심진아입니다. 야. 아, 여기는 심진아의 쫄따구고 여기는 그냥 심진아예요? 아, 뭐 그런가 봐요. 우리끼리 네. 하는 애칭은 또 있어요. 아, 애칭이 뭐예요? 이제 효나라 심공주, 심나라 효왕자. 뭐야 이게? 뭐? 효나라 심공주. 저 피사나라 심공주 같은. 그치.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벌써 질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많은 결혼하신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막 결혼이라는 게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둘은 너무 현실 밖이야. 현실감이 없어. 둘의 결혼 생활을 심지어 시켜보면 생태계 교란 부부라는 그러니까. 별칭이 있어요.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. 그 1호 프로그램 하면서 느꼈던 게 처음에 가자마자 저희 보고 생태계 교란이다 하길래 왜 그렇지 하는데 뭐 저희 말고 모든 분들이 첫 장면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, 어떤 장면? 무슨 장면이 나갔어요? 방송에서 딱 첫 장면이 같이 자고 일어나는데 같이 자? 이러더라고. 같이 자? 이러더라고. 아니 그게 아, 벌써 거기서 생태계가 파괴된 거예요. 합방이 아니라 합방이지. 어머 어떻게 합방을 해주는 거야? 그게 아니라 지금 둘이 한 이불을 덮고 있어? 아, 근데 김원효 씨는 진짜 그 최근 있었던 것만 얘기해도 예를 들면 저기 화장실에 칫솔 같은 거 어느 날 이렇게 딱 핑크색 칫솔이 놓여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보니까 여보 칫솔이 좀 낡은 것 같은데 이거 쓰세요. 이러면서 새 칫솔 딱 갖다 놓고 메모 써놓고 이렇게? 네. 그 제가 맨날 다리 주무리개가 있어요. 요즘 있어 마사지기. 네. 그걸 이제 하면은 다 씻고 다 바르고 딱 누우면은 일어나기 싫잖아요. 그렇지. 이게 20분이면 삐 하거든요. 그렇지. 근데 삐 하면 자기가 뭐 하다가 딱 와가지고 쨍 뜯어가지고 내려놔줘요. 뭐 그런 것들. 아니 김원효 씨가 뭐 크게 약점 잡혔어요? 너 왜 이렇게 됐어? 너. 결혼하면서 사실 이 사람들이 되게 큼지막한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. 뭐 어떤 이벤트를 할까? 뭘 사주면 우리 와이프가 좋아할까? 근데 사실은 여자들은 아무거나 사줘도 좋아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크게만 생각, 그냥 사소한 거를 저는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한번 해줄 때 리액션을 엄청 하는 거 같아요. 어떻게 해요? 여보, 어떡해, 떼좀. 뭐라고? 떼줘? 아니, 어떻게. 떼놈이라고 했어, 떼주냐고. 떼주냐고. 뭐라니? 아, 떼줘요라고. 아, 떼줘요. 어떻게 이거를 떼줄 생각을 했냐고. 이게 들리냐? 왜 프랑스 말인 줄 알았어요? 난 전혀 지금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근데 반응 이렇게 해주면은 해주고 싶을 것 같기는 해. 무뚝뚝한 것보다 나을 것 같아. 이거 좋아해? 덧네? 나도 떼좀. 잘 지었다. 나 잠깐 샤워. 너도 그랬구나. 당황스럽네. 아니,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도 신혼인 것 같아.
아, 네. 스킨십이 거침이 없더라고. 그래. 아직도 뭐 뽀뽀라든지. 네, 결혼한 지 얼마 됐지? 저희 만 10년 됐고 연수로는 한 11년 차 정도 됐나?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만난 친구들처럼. 그러니까 좀 이상했던 게 다른 부부들하고 만나면 게임도 하고 하잖아요. 네. 술자리에서. 벌칙으로 뽀뽀하기를 하더라고. 맨날 하던 건데 네. 두 분은. 그건 벌칙이지. 벌칙이야? 벌칙이야? 심하지. 심한가? 심한 벌칙이야? 심한 거지. 그래도 형 흑기사는 안 부를 거잖아. 야, 그걸 어떻게 흑기사를 불러? 벌칙이 아니야, 아니야. 근데 처음에 그렇게 나는 이렇게. 그렇게 하길래 아이고 좀 지치겠지 다른 부분들처럼 근데 맞아. 한결같으니까 난 그게 너무 신기해. 10년째 이러는 게 두 커플을 보고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어? 실제로 결혼율에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뭐 그 후배들이 약간 입 빠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개그맨 개그우먼 후배들이 뭐 헬스걸 했던 뭐 김혜선이든지 뭐 미진이 아니면 희경이 이런 친구들이 선배님처럼 빨리 결혼하고 싶다. 다 지금 세 명 다 결혼했잖아요. 그리고 우리 결혼하고 개그맨들이 결혼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지금 몇 호까지 나왔냐, 지금? 아, 개그맨 부부는 지금 한 17호인가? 아니요, 16호가 나왔고 17호를 기대하고 있죠. 아, 맞아요. 아니, 근데 비혼인 사람들이 DM을 많이 보낸다면서요? 아, 왜냐면 이제 이번 생에는 그냥 결혼 아예 안 할 거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희 부부를 보더니 어? 마음이 달라졌어요라고 막 들더라고요. 근데 맞아. 최근에 한 달 사이에는 벌써 달라졌는지 누굴 만나고 있어요라고. 네. 영향을 많이 미치네. 아니 근데 니네 부부에게 자극을 받아서 개가 천선한 사람이 이 방에 있다. 어? 아 있죠 있죠. 이 방에? 잠깐만. 우리 정형돈님이라고. 형돈이가? 예. 형은 왜? 왜? 아니 형돈이 오빠가 진짜 요즘에 엄청 스윗해졌어요. 진짜? 와이프님한테. 아니 내가 알기로는 와이프님과도 친분 있잖아요. 네 친해요 친하죠. 친해요. 아니 또 정형돈이 있어 이 방에? 아니 예전에는 오빠 집에 가면은 사실 거의 꼼짝도 안 했어요.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. 네. 근데 요즘에는 가면 나보고 그냥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막 음식을 뭔가 이렇게 뭐 차려준다던가 아니면 먹은 거를 치운다던가. 아 진짜 그거 맞아? 원효 씨 보고 좀 바뀐 거야? 아니요, 아니요. 너 맞아? 이 얘기가 너 맞아? 예? 너 맞잖아. 맞아? 요즘에 엄청 치우잖아요. 아니, 원래도 했었어요.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안 했지. 아 타인이 있을 때는 그 옛날 아버지처럼 남들 앞에서는 되게 거대적인 척하고 이런 거 치우고 이런 거 말고도 와이프한테 할 때 항상 우리 유라는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챙겨요. 바뀌었네. 바뀌었어요. 저 아닌 척하는 거 봐. 아 부끄러우니까 아닌 척하는 거지. 원래 그거 아주 자기 칭찬하면 약간 쑥스러워요. 맞아요. 그런 스타일이야. 아니 근데 우리 그 별명이 연희동 현빈이야? 그거 원효가? 아 별명이 연희동 현빈? 얼굴은 아닌데 입만 열면 연희동 현빈이라고 이제 입 열면 스윗하다고. 그 멘트 좀 얘기 좀 해줘봐봐요. 그래. 아,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예를 들면 엄청 많아.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제죠 원효 씨랑 이제 그 어디 길을 갔는데 벚꽃 나무가 있더라고요. 근데 벚꽃 밑에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너무 예쁜 거예요. 행복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예쁘다 이러면 원효 씨 네가 더 이뻐 뭐 이런 거. 근데 이게 유치한데 문제 풀까? 진짜 유치한데 여자들은 이거 들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아니 근데 제일 처음에 발단은 그거였죠. 이제 결혼하고 저희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람 28kg 찐 적이 있었어요. 우리 둘 다 신부도 많이 먹으니까 여보는 내가 살찌는 거 괜찮아? 이렇게 좀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때 한마디 했던 게 살찌는 건 상관없어. 마음에만 살찌지 마. 이랬거든요. 제가 제 몸을 봐도 좀 이렇게 심각하잖아요. 근데도 환상적이라고. 몸매가. 그러니까 살이 쪘는데도 예쁘다고. 아, 원효 크게 사고 친 것 같은데. 사업 하나 말아먹었지.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.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사업 같은 거 지나간 거 여보지 모르는 거 있는 것 같은데.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네. 없어. 아 이게 심쿵 멘트에 스킬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? 아 그러니까 개그맨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개그도 많이 꺾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꺾는 거를 이제 일상생활 속에 좀 녹이면 부부 사이가 큰 싸움으로 안 벌어진다. 얘를 좀 배워야 돼. 오빠랑 돈이도 배워. 이게 알려줘. 두 사람한테. 이게 실생활에서는 솔직히 잘 안 돼. 예를 들면 상대방이 큰 소리 쳤다. 아 왜 이렇게 깐다! 지금 나한테 소리 친 거야?
지금 나한테 소리 친 거야? 어. 누구 큰 소리 못 해? 어? 나도 소리 질러볼까? 나도 소리 질러볼까? 사랑해! 사랑해! 어, 이게 빵 터지네. 아,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. 여자분들. 여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. 원효가 톤이 있으니까. 아니, 아니, 근데 사랑해! 아, 안 돼! 아니고. 명만이 형도 빨리 그 연습해요. 그래. 꺾는 거? 몰라. 그래. 오빠 한번 해봐. 그래. 우리는 그런 거, 아니, 일상에서도 많이 해. 형 스윗하지. 그래. 어. 그래? 난 잘하지, 그런 거.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. 어, 야, 왜 이래? 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양반이 진짜. 야, 네가 오라, 내가 눈 동그랗게, 어? 동그랗게 네가 옳다고 동그라미 그리고 있네. 뭔 소리야? 오빠! 안 된다, 이런 거. 오빠, 가셔. 오빠, 한번 잘 안 된다. 최악이다, 최악이야, 진짜. 오빠, 한번 쉴게요. 나 이런 거 안 돼. 오빠, 한번 쉴게요. 오빠, 한번 쉬어. 야, 이런 걸 왜 해가지고. 그럴 때는 이런... 그렇게 해야죠. 어떻게 해야 돼? 당신 왜 눈을 동그랗게 떠? 해보세요. 어, 왜 당신 눈을 동그랗게 떠? 눈을 동그랗게 떠야지 당신이 내 눈 안에 들어가지. 아. 이거 확 치고. 아, 우린 이런 거 안 돼. 맞아. 우린 이런 거 안 돼. 안 돼.